주택가에 부서진 콘크리트와 돌멩이가 나뒹굽니다. 계단식으로 층층이 집이 지어진 산복도로. 무너져 내린 담벼락은 그대로 아랫집을 덮쳤습니다. 뒷집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토사물이 앞쪽으로 쓸려 내려왔고 지금 보시다시피 집과 집 사이에도 잔해물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아랫집 안에서는 창문조차 열 수 없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스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중구 영주동의 주택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29일 자정을 조금 넘어선 시각. 우르르르륵 소리가 나고 스륵스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게 누가 있나? 보게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불을 켜 보니까 복 창문이 그냥 창문 있는 데가 새까만 거예요. 이나마 다행이다. 만약에 저기에 벽이 치고 들어왔더라면 2층이 내려앉았을 거라는 그걸 상상하니까 정말로 끔찍하고. 복구에는 3일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아파트 담벼락 내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는 종잇장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린 뒤 아파트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사고 현장 앞이 공터라 2차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 구청은 안전진단을 벌일 예정입니다. 입간판이 물에 잠길 듯 위태롭게 서 있고 저지대 쪽으로 흙탕물이 흘러들어갑니다. 물바다가 된 기장군 시랑리의 4차선 도로. 네, 조금 전 보셨던 이 영상 속 피해 현장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찼던 4차선 도로는 이 호우주의보가 해제되고 비가 그치면서 지금은 제 모습을 되찾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밤사이 마을 주민들은 이 인근 가게나 마을까지 침수 피해를 입진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100mm 정도 비가 오면은 항상 이 마을 복판에는 지금 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새벽이기 때문에 차들이 안 댕겨서 그렇지 차들이 댕기시면은 사고가 났습니다. 29일과 30일 최대 140mm의 비가 쏟아진 부산. 강풍도 더해지면서 붕괴와 침수 피해를 비롯해 전신주가 쓰러지고 운전자가 침수된 차에 갇히는 등 소방추산 4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은 오는 3일까지 비 소식이 없지만 7월 말까지 장마가 이어지는 만큼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